가을 환절기에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쿠션 변화잖아요. 환절기 아랑픽 베스트 3를 꼽아봤으니까요. 가을 환절기까지도 정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감이랑 텍스처감이라서 진짜 개추천.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진짜 찹찹찹찹 먹어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기똥차거든요. 이게 모공도 적당히 메꿔주면서 광은 촉촉촉촉 올려주고 약간 얘 미쳤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요즘에 이거 휴대하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 있게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가을 환절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을 환절기에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쿠션 변화잖아요. 이제 여름철에는 뽀송하고 매끄러운 쿠션 잘 썼다면 가을철이나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 환절기에는 이제 여름에 썼던 쿠션은 너무 매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겨울철에 썼던 글로우 쿠션은 아직 조금 손이 잘 안 가고 조금 신상 쿠션 써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또 이번에 꼼꼼하게 꾸라랑 영상으로 찾아왔거든요. 으이그! 제 피부 타입은 피부가 얇고 나비존의 모공이 많으면서 피부가 쉽게 들뜨고 건조함이 일어나요. 이제 이런 피부 타입에게 어떤 쿠션이 가장 좋을지 환절기 아랑픽 베스트 3를 꼽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TMI를 알려드리자면 이번 쿠션을 진짜 베스트 3를 꼽으려고 그동안 정말 수많은 쿠션들을 진짜 다 비교를 해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스트 3를 꼽아본 거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고 쓰셔도 될 거라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진짜 실패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쿠션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퓌 쿠션 스웨이드예요. 1호랑 2호 두 가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1호는 저한테 너무 밝아서 2호의 피치 스웨이드가 이제 한 19호에서 21호한테는 가장 잘 스펙트럼이 맞더라고요. 가격은 28,000원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 뒤에 소개하는 쿠션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가격이 착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퓌에서는 쿠션을 두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스웨이드의 조금 뽀송한 버전, 또 하나는 조금 촉촉한 버전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한 한테는 이 스웨이드 버전에 조금은 보송보송한 세미매트 제형이 훨씬 더 잘 맞았고 가을 환절기까지도 정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감이랑 텍스처감이라서 진짜 개추천.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즘의 쿠션 트렌드는 진짜 무겁지 않고 얇게 발리는 진짜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특징이잖아요. 그런 장점을 정확하게 다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쿠션 테스트를 할 때는 모공 프라이머나 베이스 프라이머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퓌 쿠션만 사용을 했는데도 진짜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걸 느꼈고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공이 넓으신 분들, 매끄러운 마무리 결감 찾으시는 분들, 적당한 세미매트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특징이자 장점을 하나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퍼프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이게 뭔가 마시멜로우 약간 구운 듯한 느낌으로 진짜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진짜 찹찹찹찹 먹어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기똥차거든요. 요즘에는 쿠션 고를 때 제형감도 좋아야 되지만 이 퍼프와의 궁합이 얼마나 찰떡처럼 잘 맞아야 되는지도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퍼프와의 궁합이 정말 좋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퍼프만 따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찰떡궁합이었어요. 진짜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퍼프만 진짜 따로 판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만족도가 높았고요. 수정 화장 했을 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퍼프가 이 쫀득쫀득한 적당한 텐션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톡톡톡톡 올려주면 살짝 광도 올라오면서 모공도 매끄럽게 메꿔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감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약간의 유분기가 올라온다. 두 번째로는 지속력 부분에서 제가 한 12시간 내내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12시간 내내 진짜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 벗겨지는 현상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정 화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중에 집에 왔을 때 피부 상태를 봤을 때는 적당히 저는 만족감 있긴 했거든요.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쿠션이고 진짜 장마철에도 얘가 진짜 짱짱하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잘 사용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세미매트 제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바 글로피 세럼 커버 쿠션입니다. 저는 21호를 사용을 하고요. 제가 한 두 통, 세 통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통은 새로 구매를 했어요. 정가는 48,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고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공홈이나 아니면 할인 특가를 노려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대비는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몰랑이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달바 요 세럼 커버 쿠션을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쿠션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 세럼 커버 쿠션을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진짜 많은 샘플링을 거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TMI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 바비 브라운이랑 이제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약간 백화점 브랜드에 타겟팅을 해놓고 나서는 제가 샘플링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해보면서 샘플링 테스트를 했는데도 진짜 이 달바가 속부터 차오르는 광은 진짜 예쁘지만 마무리감은 약간 적당하게 세미 매트 보송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최종 결정 땅땅땅 내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 밖을 빛을 볼 수 있었던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여름철에는 이 쿠션을 잘 보여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세럼 커버 쿠션인데 세럼 제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글로우한 느낌이 들기는 들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가을 환절기에 다시 한번 꺼내서 쓰니까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아, 얘는 확실히 조금 촉촉하고 속부터 수분감을 잘 채워주다 보니까 아, 얘는 진짜 환절기랑 겨울철에 쓰면 진짜 기똥차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내 돈 내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매한 제품이고요. 정말 수분 글로우 같은 느낌이라서 속건조가 있거나 건성이거나 복합성이신 분들한테 잘 맞고요. 마무리감은 살짝 뽀송뽀송하게 약간은 세미 매트한 제형인데, 진짜 세미 매트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글로우하기는 해요. 조금 촉촉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스킨핏, 세럼핏에 조금 더 잘 맞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진짜 장단점이 있어요. 진짜 얇게 올라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만족스러운데, 얘도 뭐가 장점이냐면 요 쿠션 퍼프가 진짜 장점이거든요. 앞에 피랑 비교하면 피는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뭔가 찹쌀떡 같은 느낌이에요. 찹쌀떡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피부에 올리면 그 팡팡팡팡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기똥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사 쿠션 비교할 때도 타사 쿠션의 제형감은 마음에 들지만 그 퍼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 달바의 퍼프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달바 퍼프를 쓰고 쿠션은 다른 쿠션을 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 퍼프가 진짜 미쳤거든요. 달바에서 뭘 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퍼프 한번 써보세요. 퍼프가 진짜 좋아요. 퍼프가 그 찹쌀떡 같은 제형감인데 이게 모공도 적당히 메꿔주면서 광은 촉촉촉촉 올려주고 수정화장하기에도 너무 괜찮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퍼프가 한 8.8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쿠션의 제형감도 좋기는 하지만 이 퍼프가 진짜 찐또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적당한 스킨핏에 적당한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쿠션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이고요. 저는 란제리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올영에서 정말 핫한 이템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제가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 쿠션편에 이 클리오를 내보낼 거나 추천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첫날 테스트를 해볼 때부터 어? 이 새끼 뭐지? 아니 진짜 정말 제가 어? 이 자식 뭐지? 라는 생각에 약간 얘 미쳤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두세 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는 야, 얘 좀 장난 아니다. 얘 좋아할 사람 진짜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는데요. 기존에 클리오 편견감을 많이 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많이 가벼워지기는 했거든요. 진짜 칭찬해요. 커버력이 중요한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퀴나 달바에 비하면 조금은 세미 매트 중에서는 매트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매트 제형에 가깝고 마무리감은 진짜 보송하다. 아주 보송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성이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수부지 피부 같은 분들한테는 이 쿠션이 조금 더 잘 맞을 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마무리감은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보송했어요. 지속력도 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마무리감 또한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전체
전체적으로 만족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고 큰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이거 휴대하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 있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건조가 있거나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 확실히 벗겨지거나 무너짐에 있어서는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스킨 바이 스킨, 사람 바이 사람, 피부 바이 피부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이건 꼭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출시됐었던 신상 쿠션들 중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총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소개했었던 퀸은 복합성 피부나 정말 얇게 안 바른 듯한 피부, 모공 부각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했었던 달바 같은 경우에는 속 건조가 있거나 진짜 스킨핏, 얇은 피부, 또 속은 촉촉하고 겉은 약간 세미매트 제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세 번째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수부지나 지성 피부, 유분기가 조금 올라오시는 분들, 커버력도 적당히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전부 다 전체적인 만족도나 평균값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모공 끼임이나 코 끼임, 주름 부각, 무너짐, 마스크 묻어남도 전체적으로 저의 기준치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베스트3로 소개한 거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환절기 쿠션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리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